사이가 많이 떠오르는 모양. 그러니까 소중한 거니까 귀하게 해주세요. 이게 다 타시고 나시면은 이제 가상 자리에 조금씩 남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밥통에다가 비닐봉지에서 넣어서 밥통에다 넣으면 금방 녹아요. 위에서는 꿀을 6kg를 가지고 와야 1kg의 밀랍을 만들어요. 근데 얼마나 애들이 경쟁을 하고 소중한 밀랍이겠어요.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시지 마시고요. 저는 한 솔도 안 버려요. 다 그렇게 모아 모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키우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가서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냥 이 면실이 아니라 이 심지가 다 밀랍으로 커팅한 거예요. 나가서 구하시기 힘드시니까 이거 하나씩 제가 집에 가서 남는 거 모아서 만들라고 이제 서비스를 드리거든요. 그렇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. 밀랍은 정말 건강에 좋아요.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밀랍을 드시고 새해에 첫날에도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통과할 때 집중력에 좋으니까